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모먹지. 저는 모먹지의 먹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철 과일 귤을 이용해서 상큼한 귤 라떼를 만들 건데요. 귤은 피로회복, 소화기능 촉진, 골다공증 예방, 피부 미용, 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오늘 귤라떼가 들어갈 유리잔은 480ml 정도 되고요. 귤은 작은 거 7개 준비했고요. 꿀은 3큰술 준비했습니다. 영상처럼 귤 7개를 이쁘게 까주세요. 이제 귤을 다 깐 것 같아요. 와, 귤 보세요.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이제 귤 7개를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귤을 다 넣었으면 꿀 3큰술도 넣어주세요. 이제 귤을 믹서기에 적당히 갈아주세요. 적당히 갈린 귤즙을 유리잔에 부어주시는데요. 귤즙은 유리잔에 최소한 반 정도 부어주세요. 귤즙을 너무 적게 넣으면 밍숭맹숭한 맛이 나서 정말 별로예요. 영상 보시면 귤즙이 너무 이쁘죠? 저렇게만 마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얼음 적당량도 유리잔에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유는 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꿀 대신 설탕이나 시럽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귤즙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유만 넣으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간편하죠? 이쁘게 유리잔에 귤도 한번 꽂아 볼까요? 마지막으로 빨대만 꽂으면 끝! 귤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간편요리 채널 모먹지. 저는 모먹지의 먹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